지인이 그러더라고요. 굿모닝 베트남 콘텐츠가 좋고 신선해서 홍보만 잘하면 10만 뷰는 금방 찍겠다고요. 칭찬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홍보는 누가 하나요? PD도 바쁘고. 예, 저도 뭐 제가 찍은 거 보라고 보내면 그 모양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독자 여러분, 예, 구조적 효과가 제일이지 않나요? 예, 여러분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수의 굿모닝 베트남, 김현수입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픽은 프랑스, 미국, 중국을 모두 물리친 베트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요. 경제전쟁도 잘할까?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엔비엔포 전투에서 승전해서 프랑스 식민지배를 종식시킨 보 윙 지압장군에 대해서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파트 1 베트남 주식시장인데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또 어제도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또 기분 좋은 날, 올라간 날 조금이라도 마감시황 27일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금융주 장 상승 견인해서 국제유가 급등 영향을 받아가지고 0.49% VN지수가 조금 상승했고요. 하지만 종합주가지수는 지난주 1100에 비교해서 1060으로 하락했습니다. VN30지수는 1067.57포인트로 0.25% 상승했고요. 하노이 거래소 HNX지수는 1.42%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470억 동 순매도 5일 5 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 전화드릴 거 별로 없어서 오늘은 바로 파트 2, 베트남 경제시사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베트남의 사우디 오일머니가 밀려들고 있는데요. 빈살만, 여러분 잘 아시죠? 빈살만 왕세자가 에너지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고요. 판민진 총리가 UAE 카타르 오만 수반과 함께 릴레이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세계 최대 석유기업 아람코가 베트남의 정유소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귀금속 기업 판도라 다 아시죠? 베트남 공장 내년 초에 착공 계획이고요. 1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빈증성의 VSIP 3인데요. 공단의 2026년에 완공 예정이고요. 7천에서 9천 명 정도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설부에서도 후속 절차 적극 지원을 약속했고요. 이 회사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사가 있는데 약 100여 개국에 6,800여 개 매장이 있고요. 지난해 매출이 무려 37억 6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베트남 매장은 15곳이고요. 하노이와 호치민 등 쇼핑몰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지난해 4월 하노이시 이온몰 롱비엔점 판도라 매장 오픈 당시의 모습입니다. 한국이 베트남 남북 고속철도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에서 주무부처 차관 협력 방안이 논의가 됐고요. 한국은 2004년 경부 고속철도를 시작으로 호남 고속철도,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 평택까지 성공적으로 개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경험을 갖춘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이 교통부 차관이 설계, 시공 등도 한국과 지속적 협력 체계 구축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중국 국영기업 이 베트남 남북 고속철도 투자를 지금 타진했다고 합니다. 610억 달러 규모인데요. 1대1로 정상 포럼 계기로 양국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요. CCCC 자회사 중국 항만 건설 공사에서 주요 인프라 사업 참여를 희망했고요. 하노이 호지민 구간 약 20개 성시를 통과하는 총 연장 1,500km의 참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가봐야 되겠네요. 중국이 또 다 뺏어가면 안 되겠죠. 베트남 국제미인대회 싹쓸이 소식이 있는데요. 2018년 미스 어스, 2018년 미스 유니버스, 2021년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우승, 2022년 미스 인터컨티넨탈 우승 등 베트남 미인이 굉장한 지금 수상을 하고 있는데요. 뷰티, 패션, 관광 등 회사에서 후원 통해서 회사 홍보,
하고요. 작년 22개 베트남 내 미인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미인대회를 통해서 영어나 워킹 등 철저한 교육과 대회 참여를 경험시킨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한류 아이돌을 키우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인데요. 우리나라도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죠. 세토피아가 히토류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서상철 대표가 베트남 파트너사 VT 알리의 경영권을 위임받았다고 합니다. 베트남 히토류 정제기업의 조직 개편과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주단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히토류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베트남 히토류 매장량은 약 2,200만 통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연간 현재 생산량은 1,000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많이 진출해서 히토류를 캤으면 좋겠습니다. 파트 3, 베트남 상장 기업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사베코 SAB 코드인데요. 사이공 맥주 회사입니다. 이 맥주 회사는 뭐 굉장히 유명한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프랑스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이 됐고 황금색 술집의 승자 맥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공 비어 드링크 비버리지 코퍼레이션의 약자인데요. 비어 사이공과 333, 베트남 말로 바바바라고 하는데요. 바바바 맥주를 주력 브랜드로 하는 베트남 상장 VN30 종목에 올라간 유일한 맥주 생산업체입니다. 이 맥주 중에서 이 333 맥주, 바바바 맥주인데요. 제가 아프리카, 가봉, 카메룬, 세네갈에 그 약 4년간 상사주재원으로 주재할 때 33 맥주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불어로 해서 트랑투아 맥주라고 했는데 디자인과 맛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주재를 마치고 베트남에 들어왔는데 이 33 맥주, 베트남에서는 이제 바바바 맥주인데 이게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 이해되시나요? 사베코 지분 구조인데요. 최대 주주로서 태국 타이베브가 53.59%, 베트남 투자청이 36%, 외국인이 10%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올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고요.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맥주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베코를 동남아 최대 주류 음료 회사로 키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타이베브 비어코 마이클 치힌파 CEO의 발언이었습니다. 최근 동향인데요. 연간 25억 리터 맥주를 생산 가능한 26개 양조장을 설립했고요. 11개 무역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5월 싱가포르 파워그룹과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태양 발전 시스템 2023년 말까지 17개 양조장에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CO2를 18,000톤 줄이는 효과를 보일 건데요. 맥주 1리터당 사용되는 5리터 폐기물을 3리터 미만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캔 크기와 병 무게를 줄여서 지속 가능한 포장 사용 및 재활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베코 매출 이익 변화율 추이인데요. 2020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의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왼쪽에 2020년 3분기, 4분기, 그 다음 2021년 1, 2, 3, 4분기고요. 끝에 2022년 1, 2, 3분기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점증되고 있고요. 세후 이익도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 이익 변화율인데요. 2022년, 23년 2분기까지 비교표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2%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요. 34조 9천억 베트남 동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40% 상승해서 5조 5천억 베트남 동입니다. 자, 2023년 금년도 2분기까지 전년 대비 11% 상승했고요. 매출은 14조 5,260억 베트남 동입니다. 세후 이익은 27% 상승이 아니라 하락했습니다. 아까 매출은 11% 하락했고 세후 이익은 27%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조 2,140억 베트남 동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베코 은행 금융 수익인데요. 사베코는 수익의 33%가 은행 예금 이자에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비 2023년 2분기까지 약 48% 이익이 증가했는데 이것이 은행 예금에서 비롯됐다. 참 흥미롭네요. 그래서 7,120억 베트남 동이 은행 예금 이익이고요. 금융 수익으로는 3,540억 베트남 동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베코 1년간 주가지수 추이인데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인데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월 들어서 급격히 이제 주가가 하락이 되면서 조정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최근 3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그 칭따오비어의 그 뉴스에서 관련된 것인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여러분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베코 이사회 의장인데요. 코포 티옹이라고 1940년 싱가포르 출생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및 중국의 다른 많은 조직 기업 임원직을 겸임했고요. 아시아의 유명 양조장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바오비엣 홀딩스 베트남 최대 보험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964년에 설립됐고요. 베트남 최초 설립 보험사이고 현 베트남의 최대 보험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미모토 생명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가져서 지분을 약 22%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오비엣 홀딩스 사업 구조인데요. 현재 사업은 생명보험, 일반보험, 금융서비스, 은행서비스, 부동산 운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자산 변화율 추이인데요. 2023년 2분기까지입니다. 2022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해서 세후 연결 매출이 9,730억 베트남 동이고요. 총 연결 수익은 28조 3,550억 베트남 동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총 연결 자산은 작년 대비 9.5% 상승해서 220조 7,710억 동, 회사 총 자산은 180억 4,700만 베트남 동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동향인데요. 시가총액 기준 베트남 7번째로 큰 상장 국영기업이고요. 주식과 은행, 호텔 등 7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오비엣 홀딩스 최근 동향인데 바오비엣 고 자동차 보험 프로그램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2013년 7월 19일 날 공식 출시했는데 이 상품은 주행관리 기술, 텔레매틱스 디지털 기술 적용을 해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최초 디지털 보험 상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I로 속도, 거리, 시간, 운전자 건강 및 정신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 기록하고요. 안전운전 능력을 측정해서 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주는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바오비엣 홀딩스에서 최근에 대한민국 여수시에 마이스 관광 포상 휴가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3일, 10일 두 번 왔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롭네요. 예, 바오비엣 지난 1년간 주가지수 변동 추이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인데요. 2022년에 상당히 양호한 주가지수 변동 추이를 보이다가 금년에 또 8월, 9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역시 여러 가지 영향으로 하락 조정세에 있고 지난 3개월 추이도 비슷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오비엣 홀딩스 회장인데요. 탄 히엔 안이라고 1974년생이고 하노이 국립경제대학교 은행학 학사, 프랑스 파리 국민보험학교 보험학사, 영국 버밍엄 대학교 경영학 석사를 나왔고요. 경력은 금융 및 보험 분야 21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비나 리 합작 투자회사 운영 및 재보험 부서장을 겸임했고요. 커뮤니케이션 부문 이사이자 브랜드 혁신 프로젝트 디렉터를 역임했다고 합니다. 예, 파트 4 김현수의 굿모닝 베트남 토크쇼입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카메룬 그리고 가봉 리브레빌 그리고 세네갈 다카르에 약 4년간 상사 주재원으로 주재 근무했는데요.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베트남에서 만난 지인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도 92년도에 자기보다 먼저 들어와서 선배 노릇하고 있는데 어디 한 군데 더 들렸다 왔다고 하니까 별로 기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거긴 왜 갔냐고 그러는데 왜 가긴 왜 가겠습니까? 국위 선양도 하고 돈도 벌러 갔는데요. 예, 거기서 카메룬 두알라에서 길에서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독일 지멘스 본사에서 나온 간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상견례 하고 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 코리안들, 한국 사람들은 아주 추운 그 시베리아 동토에 가도 있고 일하고 있고
또 그 더운 열사 중동 사막에 가도 거기서 일하고 있고, 여기 아프리카에 오니까 이 아프리카에까지 와서 일하고 있냐. 참 너네 나라 사람은 어떤 민족이길래 참 대단한 민족이다. 아,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도 베트남과 또 해외 곳곳에서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고군분투 고생하시는 여러분 주지원들과 교포분들, 현지 근로자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베트남의 그 뿌리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가 그 흔히 그 자녀들이 배우자감을 이제 데려와서 인사시킬 때 근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본을 모르는 사람 혹은 근본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베트남도 우리가 근본과 뿌리를 알므로써 향후의 미래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베트남 역사를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지배기가 BC 111년에서 AD 938년까지 약 1000년간 중국의 직접 지배를 받았고요. AD 1407년부터 1428년까지 중국 명나라의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592년부터 1788년까지 남북 분쟁기가 있었고요. 1883년부터 1945년까지 프랑스 식민 지배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과의 전쟁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외침의 역사라고 볼 수 있고 전쟁의 역사, 저항의 역사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베트남 못지않게 많은 외침을 받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동병상련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그 외침에 대항한 베트남 민족의식이 대단한데요. 베트남 여성 영웅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하이바중이라는 여성과 바치에우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분들이 나라를 잃으면 가정이 깨진다는 어떤 그 사명감과 그 나라의 그 소신을 가지고 영웅적 면모와 불굴의 의지를 여성들도 가져야 된다고 설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이분들이 지켜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세기에 중국 송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 리 왕조였는데요. 이때 리턴 끼엣이라는 또 영웅이 나라를 또 잘 지켰다고 하고요. 13세기에는 몽고 침략, 우리나라에도 침략을 했는데요. 특히 그 베트남은 침략을 당했지만 완전히 정복당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그 짠 왕조였는데 이때 정흥다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몽고에 항복하자는 그 왕의 어떤 지침을 이제 다시 말해서 거기에 대한 진언을 하는데요. 폐하의 말씀은 참으로 인의의 말씀이오나 종묘와 사직은 어찌합니까? 폐하 먼저 제 몸을 자르고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비록 내 몸이 100개로 부서져 뿌리에 널려진다 해도 내 시체가 1000개로 말가죽에 쌓인다 해도 나는 즐거이 감내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항복하지 말자는 의견을 대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군주와 장수는 아버지와 자식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용병 양성뿐만 아니라 뿌리가 깊고 튼튼한 나무 등골과 같은 계책을 세우기 위해 남용하지 말고 백성의 힘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상책이라고 설파했다고 합니다. 15세기에 중국 명나라 침략 때 하울레 왕조 때인데요. 이때 릴러이라는 또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노이에 가시면 호안끼에 모수 잘 아시죠? 다 가보셨죠? 예, 그 호안끼엠에 유래된 역사인데요. 거기에 환검, 이 환검이 이제 호안끼엠의 뜻인데요. 하늘에서 릴러이 장군에게 신검을 보내줘서 거북이가 물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을 물리치고 다시 그 환검을 연못에 돌려줬습니다. 그때도 거북이가 나와서 그 환검을 받고 연못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베트남은 하늘에서 지켜주는 나라임을 후세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미국, 중국을 모두 물리친 베트남, 경제 전쟁도 잘할까 라는 것인데요.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요, 망부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수많은 그 전쟁터에 아들과 남편과 연인을 내보냈는데 전쟁에서 전사하고 돌아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아기를 얻고 돌아오지 않는 그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몸이 굳어져서 바위가 된 그런 망부석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망부삭을 좀 발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나라인데요. 그 전쟁의 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NBF 전쟁은 베트남 전쟁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속하는데요. 인도차이나 전쟁 중에 가장 큰 전투였고요. 프랑스군과 베트민의 군, 베트남 그 베트콩은 그때 베트민이라고 했는데요. 베트민 군을 이끄는 보잉 지압 장군과 프랑스 정예 공수부대 약 16,000명의 군대와 항공기 테크, 각종 포와 상대한 민중 약 3만 명과 베트남군 약 19,000명이 대항해서 대승을 거둔 전투가 바로 DNBF 전투고요. 1954년 3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 있었습니다. 55일간 전투였는데요. 이때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베트남군이 약 8,000명 전사, 그리고 15,000명이 부상당했고 프랑스군은 2,300명 전사, 5,100명 부상을 입었고 1만 명이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때 이 전쟁의 짐으로서 프랑스는 이제 식민 지배를 손을 떼고 물러나게 됐고요. 베트남은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 DNBF 전투 승리를 이끈 주역 보윙 지압장군은 호지민과 함께 2대 영웅으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베트남의 붉은 나폴레옹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그 오른쪽 위에 사진 보시면 DNBF가 나오는데요. 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에 겸해져 있는 아주 전략 요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자전거가 보이시지 않나요? 이 자전거는 그 DNBF 전쟁 때 민간인이 약 2만 명 이상, 약 3만 명이 이 자전거에다가 식량과 각종 전투에 필요한 무기들을 분해해서 실어가지고 자전거 한 대당 약 350kg을 실어서 약 300km를 그 고산 1000m 고지까지 실어 나른 것입니다. 예, 대단하죠. 예, 그래서 그 식량과 그 나른 무기를 가지고 베트민 군이 프랑스 군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때 보윙 지압 장군의 3불 전략이 눈에 띄는데요. 1. 회피 전략.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말라. 2. 우회 전략. 적이 유리한 장소에서 싸우지 말라. 3. 혁파 전략. 적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싸우라. 대단하죠. 그래서 전쟁에 능한 그 베트남인의 DNA가 있다고 보고요. 이 총칼 없는 싸움, 경제 전쟁에서도 통할까? 이것이 퀘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에게 있는 베트남인의 DNA, 이 DNA가 경제 전쟁, 총칼 없는 싸움의 전쟁에서도 발휘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답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베트남에 5년 동안 건설 시행 분양 업체에서 있다가 들어왔는데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보니까 강의를 너무 베트남을 좋게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닌 거 아닌가요? 예, 저도 잘 압니다. 예, 베트남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또 희망적인 면과 또 절망적인 면, 또 좋은 면과 또 단점, 예, 그런 것을 같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주재하면서 당한 점도 있고 또 들은 이야기도 엄청 많죠. 예, 그러나 우선 저는 이제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적이고 좋은 면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예, 그래서 양국 간의 좋은 외교 관계도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 투자증권, 뭐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기타 산업재 매니저분들이 베트남에 더 투자 많이 하고 더 양국 관계가 좋아지고 또 무역 교육도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베트남인들에게는 인성이 한국인과 닮은 점도 있고 일본 사람과 닮은 점도 있다. 뭐 국화와 칼, 예, 외면적으로는 계속 겸손하고 친절하고 굉장히 유연하지만 속에는 외유 내강 같은 면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 회사에 베트남 회사의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들이 강하면 무조건 좋죠. 그러나 또한 차원은 뭐냐면 베트남에 나가 진출해서 사업하는 분들은 입장이 조금 다르겠죠. 예, 그 칼이 나를 향해 올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그 양면, 국화와 칼, 칼의 양면 이것을 앞으로 다 보여드릴 텐데요.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3탄 나갔는데요. 여러분, 콘텐츠도 좋고, 신선하다. 그런 평가를 제가 받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 10분에게 톡으로 홍보, 부전효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